언제였던 건지 기억나진 않아. 자꾸 내 머리가 너로 어쩌면 나도 2-3년 후에 자유로워질지도 모르겠다. 황태자비가 꿈을 떠난다는 게 말이 돼? 나도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어. 신아 이거 먹지 마. 너 복숭아 알레르기 있잖아. 난 복숭아 아주 좋아하거든. 내 생각에도 의상 때문이 태자보다는 황태자금으로 더 나을 것 같은데. 제 아들이 황제가 되는 것은 꼭 보고 싶습니다. 내 앞에 나타나줘서 내 운명이 되줘서 고맙다. 나와. 싫다잖아.